달기로 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속적인 그 소음이 좀 들리는데요. 이 소음은 여러분, 키핑장에서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들을 때, 저는 이제 아는 소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참을 만한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소리가 뭐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 소리는 여러분, 그 키핑장에서 돌아가는 환풍기가 내는 소리랍니다. 자, 이런 어떤 그런 그 소음의 출처를 얘기를 해드리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요번 시간에는요, 제가 아픈 다육이들 다시 이제 분갈이를 해주는 시간인데요. 요 다육은 제가 7월 18일 날 아리에라고 같이 분갈이를 했던 먼로인데 한쪽에 무름이 와가지고 얘를 제가 다 잘라냈어요. 한쪽을 잘라냈으니까 벌써 지금 근 50일? 거 조금만 있으면 한 달이, 그러니까 3일만 지나면 한 달이 돼요. 그러니까 근한 달, 한달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멀쩡한 애기를 제가 7월 10일 날, 그 전에 잘랐네. 7월 10일 날 물꽂이를 했네. 한달 전, 한 달도 넘게, 넘어서 물꽂이 했는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이 다 기함하셨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사실은 제가 물꽂이 해갖고 여러분, 이렇게 뿌리를 많이 냈거든요. 얘가 뿌리에 딱 닿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막 성장을 해요. 제가 물꽂이를 1년이 넘도록 더스티로즈를 두 번이나 물꽂이를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장이 빠른 듯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멈칫하거든요. 결국에는 화분에 심어줘야 합니다. 요번 시간에는 아픈 먼로 두개 다. 지금, 자, 얘는 지금 요 정도 뿌리가 났고요. 자, 먼저 보여드린 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이 막, 이제 이렇게. 자, 이쪽이 깊게 무너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먼로를 이렇게 해서 살려낸 게한세개 정도 되거든요. 세개 정도 되는데 먼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육하고 약간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로가 성장세가 굉장히 조금 더딘 것 같은 그런 면이 있고요. 목대가 막 쑥쑥 늘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병이 와도 병도 천천히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또 먼로이기도 합니다. 다른 다육은 워낙에 이런 세력이 빠르기 때문에요. 금방 반대편에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까지 막다 금방 번지는데 먼로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요 먼로 요번 시가 다시 이제 화분에 심어서 이제 화분에서 다시 케어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 분갈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아픈 먼로들 어떻게 치료를 했었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또 여러분들도 먼로가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케어를 해도 되니까요. 먼로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멀쩡한 번호를 제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진짜. 아유. 자, 요거는요. 요거는 까미 시리즈의 연두예요. 연두 화분인데, 제가 번호를 제가 예쁘게 키우는 좀 하나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 심어주고 싶다. 진짜로. 토분에다 심어줘야 되겠다. 제가, 이 먼로를 왜 토분에다 심으려고 하냐면 먼로는요 배수를 진짜 극강으로 좋게 하셔서 키웠으면 좋겠고요. 납작 화분에 심었을 때 먼로를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납작 화분이 뭐냐면 제 기준에서는 화분의 입구 직경이 화분의 높이보다 비율적으로 했을 때뭐 거의 1대1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입구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화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화분들은 자리 공간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 키핑장에서 키운다 하더라도 좀 부담이 있는 그 화분이에요. 기능은 좋지만 부담이 있는 화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분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높이를 높이면 요 녀석이 진짜로 납작한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어떡하지? 진짜 여기다 심어주고 싶다. 제가 여기다 심어주고 싶은 거는 그만한 이유가 진짜 있어요. 근데 얘가 이 아픈 먼로를 두 개를 짝꿍을 딱 진짜 같이 해갖고 제가 하려고 해서 지금 그런 건데, 아, 그냥 요 화분. 원래 하려고 했던 까미 화분에다가 먼로 심어주겠습니다. 배수로는 제가 요 숯불을 살짝 얹어주고요. 자, 숯불을. 그래서 배수층을 조금 높이면, 납작 화분의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요, 먼로이죠. 배수층 좀 많이 높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자, 이제 배양토 들어갑니다.
얘가 먼로 변이고요. 가격도 28,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입장 하나가 색감이 너무 예쁘게 막 무리되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그래갖고 제가 며칠을 지켜보다가 적심을 했어요. 근데 아니 적심을 했는데 생장점 주변의 애기가 너무 색감이 예쁘게 무리되는데 그거를 못 버티고 제가 또 꼬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적심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꼬집기까지 하는 바람에 완전 이렇게 못난이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소개한 요 먼로 변이를 샀던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장 사장님들 특히 프리티 타임 사장님도 얘가 저랑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먼로 변이가. 근데 제가 적심하는 걸 보고 멀쩡합니다. 아무도 그걸 보고서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 적심하고 꼬집고 해갖고 요 먼로를 이렇게 약간 좀 모지리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요 애기가 원래 붙어 있었던 모주에서 먼로 적심한 그 모주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자구를 키워내고 있거든요. 네. 얘는 지금 뿌리가 너무 약해갖고요. 제가 더 이상 막 손대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 마치고. 이렇게. 얘는 물을 줘도 이제 먹을 수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은 제가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좀 아침, 저녁으로 좀 보살피면서 요 녀석 제가 이렇게 먼로 하나. 요 녀석은 이거 기록을 해놔야지만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웃긴다. 멀쩡한 애기를 잡아가지고 자 먼로 요 애기는 먼로 변이에요. 그냥 먼로가 아니라 먼로 변인데 언제 했대야? 그 전에 적심 언제 했나? 꼬집기 언제 했나? 이거 나중에 영상 보면 제가 이제 또 나오겠죠? 제 물꼬지를 22년 7월 10일 물꼬지 했다가 제가 22년 8월 오늘 분갈이를 해줬어요. 아유 사연 있는 우리 예쁜 먼로 변이 미안하다 아가야 이렇게 해줬고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억울하게 이렇게 된 얘기 미안. 그리고 자, 다른 아가는 그리고 이 얘기는 진짜 아팠다는 얘기. 6월 29일 날 제가 분갈이를 해줬는데 분갈이하고 나서 7월 18일 날에 얘가 증상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쪽을 깊게 이렇게 적심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뿌리가 나가지고 요번에 제가 분갈이를 해줍니다. 요 녀석은 제가 요거 좀 숯불이 없어가지고 요번에는 초코볼로 벨트층을 올려줍니다. 아이고야 저는 이제 얘를 거리대를 가지고 가갖고 제가 케어를 할 거여서 무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얼굴에서 또 차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뿌리가 되게 약한 흰색 뿌리 그러니까 분홍분홍 해가지고요 뻐신 뿌리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막 공기 중으로 그냥 난 뿌리들 막 햇볕도 막 그냥 어느 정도 막 보면서 진짜로 막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난 뿌리들은 수세미 같거든요. 느낌이 진짜 엄청나게 또 많이 나고 막 이래갖고 근데 요에는 제가 화분에다 얹어놨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햇볕은 안 보고 좀 밑에 올라오는 습기를 갖고서는 이렇게 올라온 뿌리여갖고 아주 살짝만 충격을 줘도 어떤 힘을 줘도 탈락이 되는 그런 컨디션에 있는 뿌리여서 요것도 제가 조심조심 그냥 살짝 이렇게 뿌리가 흙으로 살짝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고 분갈이는 그냥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뿌리를 묻어주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올라오냐면 이제 공기 중으로 올라와요. 위에서 안 눌러주면. 그래서 공기 중으로만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지금 보면 근데 뿌리가 제가 이렇게 해놔서 얘가 점점 차고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똑바로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살짝 더 제가 요런 애기들을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살짝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분갈이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닥 크게 이렇게 크게 있지 않은. 나중에 뿌리가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깊게 다시 또 묻어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분갈이 먼노 요 녀석 다시 해줬어요. 자. 아이고, 이름표가 작아가지고 기록을 다 못하겠네. 22년 8월 오늘 분갈이를 다시 해줍니다. 이번 시간 다부땡네 문제가 있었던 먼노 두 개를 각각 사연은 다른데요. 이 녀석들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고 얘네들은 사실은 지금 물을 줘도 물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어서 제가 아주 살짝 아주 살짝만 관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관수의 양은 어느 정도냐면 숟가락으로 떠먹일까? 자, 아주 물을 살짝만. 자, 뿌리가 있는 쪽으로 제가 줄게요. 이제 이쪽은 뿌리가 없고 뿌리가 이쪽에만 있어요. 뿌리가 있는 쪽으로만. 살짝 떠먹이고요. 얘는 자 살짝만 돌려서 먹이겠습니다. 또 웃긴데 또 이렇게 물 먹이기 또 처음이네. 자 이렇게 이렇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요, 제가 예전에도 얘랑 비슷한 그런 증상이 있었던 먼노를 키워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육이가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다음에 요 애기 모주는 어떻게 크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어머, 여기 왜 곰팡이가 생겼지? 이 다육이가 제가 그때 잘못 적심했던 아이고야 그 다육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꽂이로 지금 애기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애기가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 밑에도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새옹지마다 어머 저기 깍지 생겼다 이 녀석. 새옹지마다 생각하면서 제가 이 녀석을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원래 아팠었던 먼노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먼노가 예전에 한쪽이 무너져 내렸던 먼노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요 밑에서 이렇게 아기가 자구가 올라와서 기울어진 거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먼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를 이제 다 병을 치료를 하고 나면 그러면 아주 천천히 또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먼노 다부댁은 지금 이렇게 작은 화분, 되도록이면 작은 화분에 이렇게 키워서 좀 예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요거 보면은 요렇게 지금 상단과 하단의 비율이 굉장하죠. 근데 저 녀석도 저 화분, 작은 화분에서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요번 시간 제가 먼노 이꼬지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저 이게 제가 그때 베란다에서 몇 개 성공하지 못한 그 먼노 이꼬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컸어요. 그래갖고 이게 4월 13일 날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얘를 그 키핑장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밭에다 심어놨는데 진짜 탄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쓱 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먼노 입고 저는 먼노 입고 지금 처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먼노를 그렇게 못 키울 수가 없어. 이꼬지를 이꼬지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요번에 처음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애기 나오니까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먼노 이꼬지 커가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